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이냐? 템진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능력치 3개 같이 키워주고요. 능력치. 참, 이게 이렇게 가야 돼요. 뭐야? 모르구나. 야, 인맥 좀 있나 보다. 이런 거 모르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죠? 야, 저런 거 모르하기 쉽지 않거든. 야, 저걸 모르해줬다고? 2퍼. 공잘 올랐네. 다크크리님. 이거는 좀, 아마 좀 바꾸는 것 같은데? 바꿔줄까요? 어떻습니까? 바꿀 생각 없어요.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감은 저도 모릅니다. 이벤트 때 하려고. 굳이 이벤트 때까지 기다릴 필요 있나? 언제 할줄 알고. 아쉽네요. 지금 느낌 좋았는데, 아쉽다. 후회 안할 겁니까? 후회 안 하면 말씀하십시오. 돌리겠습니다. 네, 안 나왔다고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돼.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에디 좀 열어보지. 에디 각인이 없나? 보공 잠글 거면은 돌리지 마세요. 이거는 돌리는 보공이지. 17%는 좀 그렇지. 보공 잠글 거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한 번에 돌려요. 다. 보공 잠글 거면. 근데 추업이 다 낫다. 야, 이러니까는 원킬이 안 나지. 그래도, 와, 15,000이나 되네. 포스발인가? 에디가 유니크고 위엔 에픽이야? 타, 추업이 왜 그래요, 근데 이건 타? 추업이, 카핑 말아, 치우. 에디가 없고. 파일. 야, 이거는 돈 크게 들고 와야 되겠는데요? 피박 무기예요, 이거? 아닌가? 그치, 교환 불가네. 피박 보조가 더 낫나요, 무기보다? 무기를 나중에 돈 주고 살라고 피박 보조를 가져왔나? 이것도 큐브 해야 되겠다. 공포스지 모아루 박물을 챙겨와. 설정도 이상하다, 그지? 이쪽 라인으로 땡겨오면은 이쪽이 살 텐데. 그것도 좀 설정을 좀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바꿔야지. 듀블 럭이잖아. 공으로 바꿔. 공으로 바꿔. 스펙업 해드렸죠? 힘 스탯 가져오고.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많구나. 스펙업 해줬습니다. 럭 5칸, 공 5칸 가져왔습니다. 부스탯 힘까지. 그렇고. 그냥 나였으면은 어떤 걸 갈았을 것 같냐면은 그냥 매물 있다는 가정하에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야, 근데 뭐 세트를 야, 진짜 와라벨 끼고 싶냐? 미안합니다. 와라벨만 좀안 썼어도 야, 템 좋게 다 맞췄겠다. 결론은 헤어룸도 많이 해놨습니까? 저 머리 볼줄 모릅니다. 여튼 그렇고. 나였으면은, 반지는 나중에 바꿔야겠죠? 이거는, 큐브도 좀 하고, 수상한 큐브 얼마 안 하잖아. 1, 2, 3, 4, 5, 6, 7, 7, 8. 8세트인데?
아, 카핑마 들어가가지고. 잠깐만. 굳이 카핑마를 써야 되나? 아, 이건 좀 선택의 차이긴 하겠다. 9셋 갈 거면 아예 9셋을 가든가. 7셋 갈 거면 아예 7셋을 가지. 그렇고. 성배는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나였으면은 1당 2건 바꿨을 것 같고. 다크 클리닝이 더 좋지 않나? 왜 이 피아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아, 퍼센트가 안 맞춰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네. 1, 2, 3, 4, 5, 6, 7. 아, 이건 세터 효과 들어가서 많이 올라가는 거구나. 그지, 원래 이렇지. 제 생각으로는 새로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 세트를 타일로 갈 거면은 뭐 올릴 순 없으니까 별을, 그지? 나였으면은 그냥 크게 하나씩 들고 왔을 것 같아. 별 달긴 좀 그래요. 마이도 완성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나였으면은. 근데 마이 숄더는 뭐야? 그냥 아무거나 하나씩 끄집어서 썼나? 마이 셋도 아니고 마이 숄더만 들고 왔대. 아, 접으려고 팔아 쓰는데 다시 하는 거라고? 일단은 엠블 좀 공포로 그냥 바꾸고요.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바꿀 만한 게 일단 숄더 낀다고 쳐보자. 반지 비싸잖아. 차라리 나 같은 무기 들고 왔을 것 같아. 무기 하나 좀 생각해 볼만하고. 16 24 30%작이네? 아, 좀 그래. 30%작도 에디도 없고 그러거지. 아, 이건 추업도 아, 진짜 애매하. 추업이 너무 다 안좋아. 그러면은 무기 고민해봤을 것 같고요. 반지는 마이스토리 뺀다면은 9셋 안 걸 거잖아, 2피야. 마이스토리 일단 끼고 끼고. 이것도 별로. 에디 돌릴 거 아니면 별로. 응축이.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바꾸고 하나씩 큰 거 들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트 생각 좀 해보고. 5, 6, 1, 2, 3, 4, 5, 6. 응축이 들어가면은, 아, 이것도 세트 몇 세트 갈지도 생각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EPR을 끼면은 마이스터링 들어갈 자리가. 그럼 벤전스링이 빠져야겠죠? 그럼 이렇게 끼면은 1, 2, 3, 4, 5, 6, 7. 아니네? 그냥 이렇게 끼면 되겠네. 아, 마이셋 가야 되지. 그럼 귀걸이가 빠져야 되잖아. 세터 효과 먹으려면 EPR을 7세터로 가야겠는데요. 뭐지? 1, 2, 3, 4, 2PR을 7세트로 가야 되겠다. 귀걸이 대여시 뭐야 이 마이스토리인가. 그냥 내 생각은 그냥 매물 좋은 거 먼저 나오는 거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무기를 삽시다. 무기 사고 먼저 나온 걸로 사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에디 돌릴 거 아니면은, 아, 하나는 근데 에디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건 모르겠다, 도박이라서. 그렇고. 그냥 좋은 거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타일 세트 유지할 거면은. 좋은 거 나오는 걸로. 17성 달기 좀 그래요, 옵션들이. 이것도 그렇고. 아,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습니까? 17성 달기 좀 그래요.
좋은 거. 무기면을 1순위, 0순위 먼저 맞춘 다음에 좋은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매물이 얼마나 없길래? 다마스커스인가? 아, 왜 안 들어가죠? 왜 경매장 안 들어가죠? 다마스커스. 없네, 매물 자체가. 먼저. 근데 끼고 있는 건 지금 꽤 좋긴 하다, 옵션이. 보볼. 공포 위주로 사는 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공이 너무 낮아가지고. 21억. 21억. 야, 차라리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아, 보스가 좀 너무한가? 옵션 한 50억이... 이거 괜찮네, 사냥할 거면. 36. 이런 거 좀 괜찮은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때요? 좋은 거 같아. 가격 성능비 개 좋아. 완작 돼 있죠? 물론 AD가... 레어인 게 문제긴 한데, 사냥용은 베스트 같아요. 18%. 아니면은. 아, 이것도 레어 애들이 다 문제긴 하지. 레전드리? 이건 좀 고민해볼 만하다. 그러네. 서버 루나요. 바지는 10필성인데 바꿔야 되냐고요? 에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착순으로 먼저 바꾸지 말고 급하게 이거부터 하지 말고 다른 거 먼저 잘 나오는 걸로. 에디가 없어요. 그냥 일단 쓰다가 나중에요, 나중에. 이거는 뒤로 가, 뒤로 뒤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해하셨나?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보내가지고 천천히. 거의 18%라 가지고 괜찮게 느껴지는데 뒤로, 맨 뒤로요.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뒤로 돼 있는 것들은. 이해하셨나요? 9%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아무래도 스탯상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크죠. 뒤로 바꾸고 나머지를 먼저, 무기를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해요. 무기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하고. 아, 지금 템진도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기 먼저 바꾸고 바지는 돼 있는 건 나중에 하고 먼저 나오는 거 사세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가격 대비 괜찮은 거나 땡기는 것들 있잖아, 그걸 먼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만족하십니까? 너무 오래 했어. 한 20분 한 것 같은데. 앱솔셋으로 갈아 불라면은 그냥 아예 바꿔야죠. 뭐 리모델링 해야지. 앱솔셋 갈 거면은 싹 버려야 될 것 같아. 싹 버려야지. 귀걸이는 데아시도스 그럼 써도 상관없고 나머지 다 바꿔야 돼요. 앱솔 갈 거면 타일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타일이 비싸요. 아, 타일이 진짜 안 팔려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거 타일 더럽게 안 팔립니다. 일단 보내주고요. 오케이. 됐죠? 타일 안 팔려가지고 이건 선택해봐야죠. 돈이 있으면은 타일 그대로 내비두고 하나씩 바꿔가면서 할 텐데.
선택이긴 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먼저 나오는 거 사면 될 것 같고. 오케이.